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레베입니다. 오늘은 원신과 알볼로 피자 3주차 이벤트, 바로 테이블 매트를 주는 콜라보레이션이죠. 자, 3주차 피자를 시켜봤고요. 바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피클이니 뭐 다른 자세한 리뷰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요 영상을 가시면 자세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주차에 텀블러고 1주차가 아크릴 스탠드였고 3주차 2번이 테이블 매트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이는 요 포스터도 1주차 영상을 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 매트는 요런 이제 보시면 요렇게 생긴 박스에 담겨서 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 상으로는 요렇게 생긴 모양이네요. 바바라와 지니 이렇게 사이좋게 피자를 먹고 있는 모습. 재질은 PU라고 적혀 있고 사이즈는 400에 247이니까 40cm에 24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세탁 방법도 이렇게 친절하게 적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 자, 1주차 때는 피자를 두 개 다 시켰고 2주차 때는 바바라 피자를 시켰고 3주차 때는 이제 진 피자를 한 번 더 시켰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기가 막힌 포장지로 왔고 오픈을 해보면 아, 역시 원신 피자 세이버가 이렇게 있죠. 원신 피자 세이버.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 없었던 요 회색깔 소스를 뿌려서 주셨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먹고 싶어서 치즈 크러스트로 시켰습니다. 지금 상당히 배가 고픈 상태지만 얼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리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피자는 옆으로 살짝 치워놓고, 우리가 이 피자를 시켜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굿즈를 위해서 아닙니까? 바로 테이블 매트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 손잡이를 이렇게 제껴주시고 살짝 열면 이렇게 비닐에 쌓여있는 테이블 매트가 모습을 드러내죠. 이렇게 살짝 꺼내보면 컬러는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재질은 어디서 많이 만져본 재질인데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재질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자를 옆으로 조금 더 치우고 테이블 매트를 아이고 보여드릴게요. 좀 반듯하게 해가지고 재질은 약간 그냥 마우스 패드 같은 느낌의 재질이 나고요. 그래도 사이즈는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뭐가 묻었을 때뭐 닦기도 쉬울 것 같고, 일단 약간 일반 마우스패드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 색감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약간 다른 이제 굿즈들을 보면 색감이 다소 칙칙하게 나온다든지 약간 번져 보인다든지 그런 아쉬운 느낌이 들수 있는데, 이 테이블 매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색감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고, 재질은 살짝 아쉬울 수 있으나, 솔직히 이 정도면 튼튼하게 잘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도 상당히 예쁜 편이고요. 위에는 원신과 피자 알볼로의 마크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죠. 요 밑에는 조그맣게 미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테이블 매트를 구하기 위해 또 3만 원이라는 거금을 사용했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라면 쓸수 있는 돈이긴 하죠. 물론 사레일에도 돈을 꽤나 쓰고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또 리뷰를 하려면 구매를 하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테이블 매트는 요렇게 생겼고, 우리 피자의 진심 피자는 요렇게. 저번에 없던 요 소스가 뿌려져 있으니까 소스가 좀잘 발려 있는 부위로다가 한입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부위가 소스가 제일 많이 발려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여기 소스 많이 발려 있는 부위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소스가 있어야 되네. 배고프니까 이거 하나 다 먹고 좀 이어갑시다. 저번에 먹었을 땐좀 심심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소스가 있고 하니까 좀더 맛이 풍부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아, 이 소스에서 버섯 향이 나네. 버섯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소스가 묻어있는 거였구만. 확실히 첫날은 이제 처음 만드는 거고, 한 번에 주문이 밀려와가지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 2주차가 되고 3주차가 되니까 메뉴에도 익숙해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다 보니까 그래도 좀더 괜찮아진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 맛을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치즈를 위해서 치즈 크러스트를 시킨 거거든요. 치즈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치즈 크러스트는 이 맛이지. 이 빵 사이에서 느껴지는 살짝 쫄깃하면서 그윽한 맛이 나는 치즈 살짝의 짭짤함까지 더해져 있는 이 치즈를 먹기 위해서 치즈 크러스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아, 여기 사이에 있는 치즈 향까지 제대로 느끼게. 야, 오늘은 요 갈릭 디핑 소스도 같이 뿌려 먹읍시다.
자, 요런 식으로다가 갈릭 디핑 소스를 뿌려가지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이렇게 먹으니까 괜찮네, 더. 살짝 더 맛이 풍부해졌다 해야 되나? 야, 생각해보니까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버렸네. 어쩔 수 없다. 자, 우리 피자 세이버는 잘 닦아가지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주차 테이블 매트까지 모든 원신과 피자 알볼로의 콜라보레이션이 끝이 났습니다. 뭐 굿즈를 주기 때문에 뭐 피자 가격이 조금 센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테이블 매트와 텀블러와 우리 아크릴 스탠드까지. 아,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시켰을 때 주는 아크릴 키링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원신과 피자 알볼로 굿즈, 피자와 리뷰였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피자를 마저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바.